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4일입니다. 명절들 다 잘 보내셨나요? 아픈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울산에서 경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요. 왔다 갔다 돌면서 명절을 보냈었는데요. 명절을 다 보내고 여기에 왔을 때가 어저께 왔습니다. 어제 와서 늦게 이렇게 저렇게 치우다 보니까 밤이 되어서 얘네들을 돌아보거나 영상을 찍어본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고요. 밥 챙겨 먹고 잠자기 바빴던 하루였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찍어볼까 했는데 지금 오늘까지 휴가가 있어서요. 다들 식구들이 밤에 늦게까지 늦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찍으면 잠을 깨거나 아니면 저와 눈물 마주치면 밥은 언제 먹어? 이 소리를 하니까 조용조용히 저 혼자서 아침을 보내고 점심을 먹고 다시금 영상을 찍어보는데요. 제가 울산에 내려가 있을 동안에 얘네들한테 제일 추웠던 날씨가 영하 4도가 있었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6.2도까지도 찍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제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걱정을 해보다가 잘 있겠거니 하고 왔더니요. 생각보다 뭐 타격을 입어서 냉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건 보이지 않고요. 목이 말라서 입장에 주름지는 게 보이고 하염 많이 진 게 보입니다. 특히나 여기 에일린 로라라고 로라 에일린인가? 로라 에일린인가 봐요. 요 아이가 얼굴이 엄청 컸었는데 얼굴이 다져지고 예쁘게 색감이 들어오는 대신에 하엽으로 인해서 얼굴이 많이 줄어든 택입니다. 이제 저는 얘네들을 물을 주기 시작해요. 전체 관수가 다 시작되어야 되는데요. 얘네들을 물을 빨리빨리 얼마만큼 빨리 물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바깥에 내놓는 애들부터 물을 주기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 지나고 오늘 말고 그 다음날 내일이 아니고 그 다음날인가요? 영하 2도가 한번 잡혀있기는 한데요. 물 주는 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물을 주기 시작을 할 거고요. 다시 안으로 들여놓는다거나 아직까지는 없고 다음 주 중에 보니까 잠시만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영하 1도, 그 다음날 영하 2도, 그 다음날 영하 4도로 떨어지더라고요. 새벽 온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위에서 상면으로 물을 조금 주었어요. 얘네들은 분갈이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고 새로 심어줬던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상면 관수를 통해서 조금 물을 촉촉하게 위에 한 3분의 1도 안 되게 젖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날씨가 바뀌니까 또다시 한 번은 꽃샘추위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하고요. 영하 4도까지만 떨어지고 다시금 지금의 온도처럼 회복을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온도가 얼마만큼 떨어질지 아직 예상할 수가 없어서요. 하루 이틀 정도 날씨가 더 이제 지나야, 그러니까 하루 이틀 지나야 그 다음 이제 온도가 나오잖아요. 그 온도를 한번 보고 얘네들을 노숙을 이제 지금 한 개씩 더 내놓을까 아니면 조금 기다릴까를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기다려 봤다가 이틀 정도를 두고 보고 날씨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한두 아이씩 내보낼까 합니다. 특히나 바깥쪽에 이 정도 지금 영상권의 날씨가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은 듯한 이제 날짜인데요. 올해가 빨리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다육이들을 좀 더 빨리 예상 밖에 더 빨리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틀 정도나 3일 정도 더 보고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얘네들을 한두 알씩 한 번에 다 내놓기에는 모험이 있죠. 언제 갑자기 추워질 수 있는 이제 그 날짜가 있습니다. 2월 말까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따뜻하게 될 거다라고만 말할 수가 없는 그 날짜라서요. 인천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켜봤다가 얘네들을 한두 알씩 이제 내보내려고요.
요렇게 보고 있는데 얘가 지금 화재인데요. 화재 금인데 얘가 원래 물을 좋아하는 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구를 많이 내고 이제 새로 심어준 거라 뿌리 적응도 해야 되고 입장에서 목말라함도 많이 느껴집니다. 요 아이는 두고 봤다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더 빨리 저면간수에 시작해서 입장이 좀더 단단하게 될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있는 화재금이랑 여기 있는 염자 같은 경우도 새로 심어준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지금 뿌리가 확실하게 내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지금 물을 주었으니까 한 일주일에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두고 봤다가 얘는 물에다가 한번 담그려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입장이 좀 두껍기도 하고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다려 볼까 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보다는 지금 보여드리는 요 아이 롤리하트랑 얘가 얘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름표를 아직 꽂지 않았네요. 요 아이랑 여기 있는 루비 핑크 루비랑 여기 있는 맵이나 황금 맵이나 금요 아이 같은 경우는 심어 놓은 지가 지금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물을 주고 한 번은 얘는 이제 다른 애들은 위에서 상면에서 물 주는 걸한번더 하더라도요. 얘는 한번 샤워기로 싹 한번 줘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렇게 있고요. 롤리아트 같은 경우는 좀 반응이 여기 색감 같은 거는 괜찮은데 물을 한번짤그몇주 일주일에서 2주 전에 물을 잠시 한번줄 때가 있었거든요. 위에서 상면에서 물을 살짝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생장점에서 살짝 솟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요런 아이들은 잘못 이제 관수를 하고 안에 있으면 훅 자라는 게 있어서 얘만큼은 물을 주고 난 다음에 놀이한테는 바깥에다가 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얘네들이 보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떨어져 있으니까 더 아쉬운 점이 많고요. 얼굴을 매일같이 보다가 보지 않으니까 눈에 삼삼하기도 하더라고요. 시간을 내어서 요번에는 농장에도 한번 들려보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생각만큼 명절에 움직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들면 마음대로 막 움직여지는 게 될까요? 편하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으로 지금 다육이 오늘 어저께는 너무 바빠서 못 봤다 그랬잖아요. 오늘 눈에 많이 담아두어서 얘네들을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눈에 한번 담아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게끔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육이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계셨나요? 집을 오래도록 비워두고 어디에 갔다 오셨던 것 같으면 아무래도 아쉬움이 저만큼이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고 싶은 아이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창 쪽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지금 병원에, 첫째 아들 병원에 가는 날이라서 갔다가 와서 다시 찍어 보니까요. 나 햇살이 아까는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현재 햇살이 조금씩 비치는 것 같습니다. 갔다 와 보니까 제일 목이 말라 하는 아이들은 여기 있는 립토스죠. 립토스 씨앗을 8월 달인가? 작년 6월 달에 뿌려서 씨앗 발화를 해서요. 지금까지 잘 크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이렇게 쪼꼬미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요. 보이시죠? 어느 정도 제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녹소토인가 아마 그런데요. 그 아이들보다는 조금 못 컸지만 그럭저럭 조금은 얼굴이 단단해지고 좀 많이 큰 택이에요. 진짜 얼굴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던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컸나 모릅니다. 한 일주일 정도 비웠던 5일, 6일 정도 비웠다가 흙이 위에가 너무 바짝 말라 있는 걸 보고요. 목말라 할것 같아서 분무기로 물을 뿌려준 상태고요.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얼굴을 보면 간만에 봐서 그런가요? 저는 좀 많이 큰 듯도 하고 물 들어오는 게 너무나 귀엽습니다. 제 눈에는 어디에 있는 립토스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세 개가 있고요. 이쪽에 두개 있고 저쪽 앞쪽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저는 너무나 귀여워서 계속 찍어보는데 다른 곳으로 가봐야 되겠죠. 요렇게 있는 얘는 이제 SP인데요.
아이들 지금 창들 쪽에 봐도 목말라 하는 게 보여요. 지금 얘네들한테 물관수도 해야 하고 저면관수 필요한 아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찾아서 저면관수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입장 끝이 상해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때 까라솔 그 분 여기 있는 풀분 요기보다 큰 거 있잖아요. 그 위에 부분을 잡았다가 그 위에 부분이 깨지면서 떨어뜨렸거든요. 그때는 얘가 얼굴을 다쳤는지 몰랐는데요. 지금은 얼굴이 말라가면서 얼굴이 너무 또 뚜렷하게 보이니까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게 보이네요. 곳곳에 떨어진 자국이나 이런 아이들 흔적들도 보이고요. 제가 겨울을 다가오면서 우박을 한번 내린 적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모르고 그냥 놔뒀다가 우박에 피해를 입은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괜찮은데요. 아, 얼굴 큰 아이들, 중간에 있던 아이들, 그 다음에 바깥쪽에 걸려있던 아이들의 얼굴은 많이 치어있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조이스 툴러크가 여기 있네요. 조이스 툴러크도 중간에 있었던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지금 입장에 요런 반점들 보이시죠? 요런 게 냉해를 입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얘는 얼굴을 지켰던 것 같아요. 얼굴이 점점 풍성해지고 여기에 커팅되어 있던 자구들이 조금씩 나오니까 너무 이쁘고요. 요런 거 보니까 위에 있는 요기, 잠시만요. 여기에는 찍기가 생각보다 불편한 자리라서요. 아, 지금 뚱뚱한 몸을 가리기가 너무나 힘든 곳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밑에 자구들이 풍성해지고 있거든요. 아가 자구들이 조금씩 나오는 게 보이시죠? 아,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아이들도 얼굴을 좀 커팅을 해줘서 얼굴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네 개, 다섯 개 정도는 얼굴을 좀 꼬집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얼굴이 너무나 이쁘다 보니까 건드려 주지 않고 있어요. 요 아이도 조만간 지금 한 2월달 가기 전에는 손을 좀 봐서 다둥이를 좀 뿌려서 옆으로 더 번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이렇게 쭉 놔두니까 목대가 너무 가늘면서 위로 올라오니까 처지는 게 너무 많아서요. 요 아이도 수영 관리를 좀 해주면서 키워야 되는 아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진 얼굴이 좀 비슷한 크기로 좀 잘라주면 좀 더 풍성해 보일까요? 다둥이를 꼭 뿌려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화면에서 자꾸 벗어나죠. 다음 영상이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면서 어떤 얼굴을 찍어볼까 하고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 얼굴 작은 아이들이 너무나 이쁩니다. 창들이 너무 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지? 저기 방하고요. 거실 쪽에 있는 아이들 한번 열어보고 싶은데요. 그 아이들 꾹꾹 참고 저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감탄사를 같이 느끼려고 감정을 같이 느껴보려고요. 저도 지금 그쪽 아이들은 확인하지도 않았고요. 내일 영상 찍을 때 한번 확인해 보려고 꾹꾹 참고 있어요. 지금 요 아이들 보니까 아, 얼굴 많이 이뻐졌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나 창들 같은 경우는 저면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여기에 있는 얼굴들, 얘가 샤올리나, 여기 있는 아이가 샤올리나, 여기가 갑자기 아그네스 로즈, 요 아이 같은 경우는요. 요 아이하고 여기 클라바타 같은 경우는 물에다가 좀 담궈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을 빵빵하게 먹어야 얼굴 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얘도 자구를 조금씩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나와 있는 자구가 얼굴을 키우려고 하면 물관수만큼은 좀 풍성하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제때제때 물관리를 못 해주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큰 아이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이쁜데요. 이 아이들은 저쪽 뒤쪽으로 가 있어서 제가 손을 뻗어도 찍기가 마땅치 않아서요.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서만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너무 이쁩니다. 간만에 봐서 더 이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다육이를 보면서도 남의 다육이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특히나 여기 있는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는요. 와, 저도 우아할 만큼의 얼굴의 변화입니다. 매번 작은 얼굴만 보여주거나 사라졌다가 생겨나고를 반복하는 아이라 별 기대를 안 하고 있었던 다육인데요.
크리스마스 오랜만에 보니까 얼굴이 제대로 이제 자리 잡혔고 사라지고 생기고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옆에 있는 아이가 또 그러려나? 새 얼굴은 확실하게 이제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미스 A의 얼굴이 너무 이뻐졌네요. 요 아이 얼굴 진짜 아니었는데 요렇게 자리 잡고 이뻐지는 거 보면 지금 제가 키우는 다육이 중에서 못난이 아이들이 있고요. 얼굴이 이상하다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요렇게 다 자라줄까요? 언제쯤이면 요런 얼굴이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햇살 비치는 이 지금 낮 시간이요. 온도가 13도까지 오늘 올라가더라고요. 와, 완전한 봄날입니다.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내일 말고 그 다음 모레 정도의 영하권으로 새벽에 떨어지던데요. 그것만 아니면 완전한 봄이라고 해서 다육이를 밖으로 다 내몰았으면, 그러니까 내놓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 목말라서 하는 아이들, 너무 목말라서 삐등삐등한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간수를 한번 싹 해주면 얼굴이 또다시 반질반질하고 윷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기대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몸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화장실에서 일반 관역식물들이 먼저 물을 먹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물 먹는 게 끝나면 이제 다육이들 여기에 한 번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아이들부터 물을 주고 날씨를 봐가면서 오늘 내일 한 3일 정도만 보면 이제 온도가 얼마만큼 달라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 보고 얘네들을 한두 알씩 내놓는 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루비파인이 혼자서 덩그러니 다른 아이들은 될 수 있으면 이런 바깥쪽에 걸지 않으려고 했어요. 눈이 오거나 이런 게 있어서 얼굴 지저분해진다고 제가 내놓지 않았는데요. 루비파인 지금 현재 얼굴, 조그만한 얼굴에 상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꽃대를 잡아가면서 있어요. 여기 꽃대 잡혔죠. 요렇게 순둥이로 잘 커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요 아이도 지금 입장 잡아보면 얘는 땡땡해요. 중간중간에 비 오는 것도 다 맞아가면서 있어서 물이 많이 부족하거나 그런 거는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흑개리가 지금 목이 너무 말라요. 얘도 물을 한번 꽉 먹여가지고 지금 입장에 새들이 와서 쪼기도 하고 그 우박으로 상처 입었던 자리가 움푹 패이기도 했거든요. 요런 입장에 물기를 빵빵하게 먹여가지고 요렇게 상처 입은 아이들 입장들을, 겉에 입장이 이렇게 너무 큰 아이들이요. 요런 아이들은 제가 떼가지고 입꼬지를 다시 해서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못생겼습니다. 물을 빵빵하게 잘 먹이면 환역같이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요 아이를 너무 순둥하다고 손에 닿지 않는 곳에다 놔두고 물도 제대로 주지 않고 너무나 자연의 힘으로만 키웠던 아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요 아이도 이쁘게 자라면, 진짜 이꼬지로 자라면 너무 이쁜 아이인데 제가 얘를 너무 험악하게 키우나 봅니다. 여기에 있는 레티지아하고 레티지아 잼하고 합식해 놓은 거잖아요. 여기도 얼굴이 그닥 이쁜 거는 아니고요. 지금 물 상태가 그렇게 많이 고픈 것 같지는 않은데 얘도 물, 제가 명절 가기 전에 물간수도 좀 해주고 했던 아이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하엽이 져가면서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서 물 먹는 속도가 너무 빠른가 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보면 물간수를 좀 자주자주 이제 해줘야 되는 날들이 찾아오는 것 같은데 아, 얘도 빨리 물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와, 하엽 진짜 많습니다. 지금 손에 걸리는 데마다 다 하엽이에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환엽 속눈도 잘 자라주고 있죠. 동글동글한 얼굴이 너무 이쁘고요. 제일 잘 자라는 아이는 여기 있는 얘가 스텔라입니다. 아, 얘도 목말라하네요. 얘는 지금 입장을 살짝 옆으로 틀면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물을 제가 양껏 못 줘서 그럴까요? 얘도 물 주는 게 급하고 지금 여기 있는 주피터 요 아이가요. 한동안 이렇게 얘는 이렇게 하엽지는 경우가 잘 없었거든요. 근데 한쪽에 하엽이 엄청 많이 져버렸어요. 얼굴이 지금 삐뚤어진 상태로 있는데 요 아이는 나중에 하엽이 완전히 지고 나서 다른 쪽으로 더 이상 번진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 보면 제가 물 관리 잘못해서 그냥 하엽지는 것 같거든요. 목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요 아이 뭐 빨리 물간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와, 잡아보니까 바로 물간수를 해줘야 되겠네요. 이제부터 저는 계속 물간수 하는데 힘을 쏟아
보려고 합니다. 뭐 이 아이들한테 특별하게 영양제나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요. 물이라도 빵빵하게 먹여야 찾아오는 봄에 건강을 회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제가 다음 주 수목금 그렇죠. 금요일날 영하 4도로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주말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아닌 날들을 거진 일주일 동안 괜찮은 걸로 봐서 일주일에서 8일 정도가 괜찮아서요. 제가 물 주는 걸 열심히 한번 줘보려고요. 여러분들은 다육이 이제 물관수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을 제가 계속 길게 영상을 못 올리다가요. 영상을 찍으면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횡설수설합니다. 커다란 내용이나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서 계속 혼자서 떠드는 것 같아.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내일은 다른 쪽 노숙하고 있는 다육이들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찾아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